인구 떨어지는데 그냥 다 같이 반토막씩 떨어지면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되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도 말할 수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 다마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촬영 가면 아 여기가 망한 신도시입니다. 일본 인구 진짜 감소한 게 우리보다 더 20년 빠르게 감소했죠. 문 열면 할머니 혼자 이렇게 돕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통계를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일본 집값이 사상 최고로 가장 많이 도쿄 집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 일본의 인구는 감소한 게 맞는데 도쿄 23구. 우리나라 치면 이제 도쿄에서도 이제 주요 지역들은 90년 후반부터 인구가 쭉 증가했어요. 갑자기 놀랬죠. 총 인구는 감소하는데 왜 도쿄 인구는 증가냐? 사람들이 어디론가 쏠려요.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가 있는 데를 몰리고 싶어. 그래서 그 다마신도시 얘기를 하면서 도쿄 23구 얘기는 안 하죠. 근데 도쿄 23구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들은 이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기억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어딘가 몰리는 지역들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감이 없는 거죠. 그 급락에 대한 감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심리지수가 있어요. 집값 전망 심리지수인데 이게 다시 급등을 했는데 연령별로 나타나거든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연령대가 몇 세냐면 50, 60, 70. 이건 경험해봤거든요. IMF도 해보고 금융위기도 해보고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인가요? 20대? 30대? 그렇죠. 아직 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인구가 감소해도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집값의 어떤 공포나 이런 부분들 경험해보지 않았고 좀더 들어가 보면 추석 이제 지냈잖아요. 점점 추석 때 시골로 가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내 고향이 시골인 사람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요즘 다 어디서 태어나요? 서울, 동탄, 이신도시 병원 막 미어 터지잖아요. 산부인과 없다고 난리 치잖아요. 어디서 사람들이 애를 낳고 사냐. 지금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지역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물론 먼 훗날 그 사람들도 안 태어나고 막 그러면 뭐 지구 멸망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잘 모르겠지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급격하게 아주 막확 줄지 않는 이상 거기서만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 집값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을 낳는 분들, 요즘 신혼부부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소득이 이렇게 끼리끼리 결혼을 해요.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같은 종사자끼리 결혼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집을 살수 있는 나이에 나는 결혼하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신 분들만 결혼을 하고 직장 거기서 아이가 또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의 이전이 또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요지들 인구가 계속 태어나고 인구가 감소하죠. 근데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계속 출산이 유지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들 생애 주기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 빨리 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본의 사례가 좀 보여줬듯이 요지들은 좀뭐 흔들릴 여지가 좀 적죠. 시장의 사이클의 어떤 극단에 이제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눈을 반짝 떠야 돼요. 결국에는 그런 사이클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금이 많고 내가 살 수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요즘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서울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한 세대 나오고 두 세대 나오고 이게 나오면 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분양가랑 차이가 없는데 주변 시세가 지금 워낙 많이 오르고 분양가가 갭이 좀 많이 커지니까 이제는 다시 줍줍 모드로 갔는데 사실 줍줍이라는 건 되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로또 분양이라는 상황이 좀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자산이 많지 않고 물려받고 이렇게 이전 자산 에 대해서 기대가 없으신 분들은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사이클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능력이고 자산인 거죠. 하여튼 그걸 볼수 있는 눈을 또 키우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되게 좁아 보이지만 정말 잘 던지는 투수 같은 경우에 스트라이크 존이 되게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할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맞벌이로 월 500에서 600 정도 버는 1주택자가 뭘 하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서울 전월세 급등에 따라서 경기도에 일단 내집 마련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케이스별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주택자인데 뭐 현금이 많아서 뭐 원하는 상급지로 가실 수 있다라는 분들을 좀 제외하고 대출 좀 많이 좀 껴서 가야 된다. 지금 무주택자도 지금 대출 총량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렇게 쌍심지식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좀 은행장이 선임이 되고 대출 태도가 좀 완화되는 시즌이 오면은 그때 이제 갈아타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너무 어렵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보통은 이제 상급지로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축에서 가급적이면은 신축으로 가는데 갭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게 구축에서 신축이 뭐 갭이 차이가 얼마 안 되면은 좀 대출이 좀 받게도 할수 있는데 갭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앞으로 입지는 좋은데 구축인 경우.
구축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 중에서 좀 재건축도 이제 좀 난망하다. 그런 경우에는 3월부터 청약제도가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1주택자도 1순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부부도 동시 청약할 수 있고, 그리고 통장 점수 합산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약홈에서 확인해 보시고, 신축으로 갈아타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럼 신축에 있어서는 일단은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에는 가점제와 또 추첨제가 있거든요. 근데 유주택자, 즉 1주택자를 사셨기 때문에 가점제로는 무주택자 점수가 0점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추첨제를 넣을 수 있는데, 1주택자도 지금 1순위 추첨제에 제가 청약을 할 수가 있다,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호 초과 평형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8호 초과 평형, 내가 대형 평형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추첨제로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가점제는 무주택자한테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올 3월부터 좀 바뀌었는데, 3월부터 같은 단지에 부부가 동시 청약을 해서 둘 다 되면요, 무효 처리가 돼요, 원래는. 근데 3월부터 바뀌어서 둘 다 청약을 가능해져요, 일단.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 그 사람 거를 유효하게, 그러니까 인기 단지 같은 경우 청약률이 세잖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 이게 바뀐 거고. 또 하나 바뀐 게, 아까 부부가 동시 청약이 가능한다고 했었잖아요. 두 분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으실 텐데, 이 남편의 통장 가입 점수만 예전에 합산이 됐어요, 남편분이 청약을 할 때. 근데 3월부터 바뀌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가입 점수까지 합산이 됩니다. 10점이고 아내가 뭐 점수가 있다면 그 점수까지 어느 정도 합산이 되는, 점수가 플러스 되는 것들이 올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르실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은 있지만 재건축이 좀 시원찮고 이럴 경우에는 가점제가 합산이 된다라는 거 포인트. 지금 수요가 지금 거의 특정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대부분은 사실은 다 그냥 1순위에 추첨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청약되면 좋죠. 근데 보통은 잘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부동산 외에 수익률을 잡을 때 은행에 지지 않고 은행보다 잘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을 좀 맞춰 놓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를 매년마다 내가 해낸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종목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업까지 이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지수 투자 같은 부분들을 해 나가시면서 그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실현하시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부동산의 추가 매수든 갈아타기든 어떤 시드머니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투자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또 미래의 자본들을 축적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왜 계속해서 재테크든 부동산이든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대한민국 그 수요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좀 특별하게 부동산 사랑이 또 각별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끊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주식과 달리, 주식은 내가 깔고 앉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부동산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집에 대한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또 하나 또 씁쓸한 얘기인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하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일수록 그 단지만의 그런 생활 문화가 되게 견고해지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게, 아이가 없었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만 행복하고 이렇게 뭐 집이 있든 없든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또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집값이나 어떤 부동산에 의해서 결정되는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동산이 어떤 우리의 생활권을 어떤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즌으로 견고하게 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활을 누리고 또 생활의 격을 만들고 또 일자리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부동산의 집값에 또 반영되기 때문에, 집을 사든 안 사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집값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는 내가 살고 있는 생활권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또 가늠한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동산에 내가 뭐 투자나 그런 걸 떠나서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생활의 질이나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10분 활용하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장단지들이 계속 이끌어 갈 거거든요. 왜냐면 그 대장단지들만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의 대장아파트가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KB부동산의 데이터 허브에 가시면 그 선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선도 아파트 탑 10, 그리고 탑 20, 그러니까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선도 아파트들이 시공구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뭔지는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 아파트가 이거구나, 이 시세가 이렇게 변하구나, 그거를 이제 판단하시면서 흐름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
우리가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홈에 가시면은 그 1순위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특별공급 다음 1순위 청약이거든요. 특별공급을 통해서 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공급이 100세대 공급인데 적어도 100세대는 들어와야 돼. 미달이 안 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0세대 공급을 했는데 200세대가 청약을 했다. 즉 2대 1이 나왔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부합하는 청약에 대해서 1순위를 청약하시라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면서 재테크도 또 잘하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지금 내가 당장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난히 잘할 수 있는 것과 또 내가 노력을 해서 운이 맞으면 엄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절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좀 차이가 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고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꾸준히 해나가려면 건강해야 되고요. 가정에도 화평을 해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하면은 여백을 만들어줘요. 삶의 여백을. 재테크든 뭐든 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에 정말 뿌린 씨앗들이, 노력의 씨앗들이 운이 좋아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들을 또 주기도 하거든요. 또 그러면 그 여백이 또 어떤 삶의 또 하나의 기쁨의 또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것도 결국에는 기준을 나로 두는 거죠. 뭐 누구보다 뭐 어쨌느니 뭐 그것보다는 나의 능력을 기준으로 나의 여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삶의 여지가 없는데 무슨 재테크를 하고 또 무엇을 또 할 수 있는 건 좀 무리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 핵심은 올바른 기준점 찾기예요. 예를 들면은 아까 자기가 말씀하셨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인스타나 페이스북이 없을 때는 딱 비교 대상이 딱 우리 가족, 친척 정도 추석 때 만나셨죠. 그랬는데 이제는 전국의 재테크 부자들이 막 비교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생각만 계속 나고 욕심 있게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이야 뭐 AI야 뭐 비트코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이 대부분 뉴스에 높게 나오는데 이제 무리하기도 하고 이게 비교 감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비교 감옥인데 이 현명한 기준점을 일단 나를 기준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한 상황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본 수준이 다 다르고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 다르기 때문에 몸에 맞는 옷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저 작년에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그 수익률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은행보다 잘하고 인플레이션에 지지 않자 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비교 감옥에서 우리 꺼내어 놓고 행복하게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금리가 3%예요. 근데 물가상승률이 2%예요. 은행보다 잘해야 되죠. 그리고 물가에 지지 않아야 되니까 은행 예금금리 3%에다가 물가상승률 2%까지 더해서 5%를 내가 뭐 재테크의 어떤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시장 환경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걸 나를 목표로 해서 꾸준히 해간다면은 복리효과가 상당합니다. 이게 남을 두고 비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사실은 남보다 잘했을 때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투자의 영민성이 좀 떨어지고 남보다 못했을 때는 막 또 열등감이 있어서 무리하게 돈을 막 자금을 뭐 부동산도 막 여기 막 좋대. 나도 그냥 영끌에서 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만큼 우리 가족만큼 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없고 강점과 약점도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많은 서적들과 정말 많은 인터넷에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폭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 나라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많은 서적들 중에서 나에 관한 건 뭐가 맞을까? 요즘에 체크리스트도 많잖아요. MBTI 같은 경우도 막 체크해 보시듯이 투자 성향 같은 걸 체크를 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법이 뭐냐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게 가장 겸손하고 비교 감옥 속에서 살아남는 또 투자법이지 싶습니다.